저 하늘에 있는 태양은 해돋이가 아니에요. 저거는 해돋이가 아니라 이 생존 경쟁, 생존 경쟁 약육 강식의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높이 올라온 나무는 비춰주고 밑에 못 올라오는 몸이 약한 나무는 죽여버려. 생존 경쟁의 에너지입니다. 이 가태양은 생존 경쟁을 부채기는 에너지예요. 그죠? 그래서 논에 가면 잡초가 있죠? 네. 피가 있죠? 피가, 벼는 절대 남보다 높이 안 올라가려고 해요. 벼는 옆에 벼를 박으면서 성장을 하니까 특수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잔디밭을 깎아낸 것처럼 아주 똑같은데 이 피는 나쁜 놈이잖아. 이 피는, 잡초는 그 벼 사이에 있으면 굶어 죽어. 해를 못 보니까. 그러니까 벼는 남을 안 가리고 똑같은 높이로 같이 해를 보려고 노력해. 그런데 이 나쁜 사람은 꼭 남을 가리고 올라서려고 그러는 거야. 남을 눌려버리고 올라서려고 하는 게 벼 아닌 피야. 그러니까 아주 그 나쁜 존재죠. 그래서 그걸 성경이나 불교에서 이걸 가라지라고 그래. 가라지. 마태복음 저 15장 23절인가 한번 봐봐.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있을 거야. 그러면은 이 가라지를 하늘에서는 성경이나 대장경에서 이 가라지를 뽑아버립시다. 하나님은 왜 가라지를 만들어 놨습니까? 이렇게 물어. 그게 없으면 우리가 이 고통을 안 받을 텐데 그 벼처럼 나란히 평등하고 공평하게 살면 되는데 그런 놈이 나타나가지고 팍 올라가서 그 농 밑에 있는 벼들이 먹을 걸 지가 햇볕을 다 차지해버리고 국민은 거지를 만들어버려?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300명 있지? 네, 맞습니다. 300명 이상 됩니다. 되죠? 근데 5천만 명은 비슷한데 고르무 뭐 가라지한 쪼삐쪼삐 올라가지고 아주 그냥 태양을 지 맘대로 받아먹고 지금 그러고 있죠. 어? 국민한테는 그늘에 처박아놓고. 어? 그 가라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 읽어봐.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마태복음 13장 24절 23절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과 불경, 대장경 이런 걸 내가 응용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가라지가 300명이 있는데 내가 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걸 뽑을 수가 없어. 맞아, 맞아요. 네? 그거 뽑다가 뭐 갑자기 멀쩡한 사람까지 삼천교육대 잡아놓고 난리가 나고 난리 났죠? 맞아, 맞아요. 가라지를 뽑는답시고 멀쩡한 양민들을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야. 맞아, 맞아요. 가라지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심판할 자가 오기 전에는 가만 놔둬라. 맞아, 맞아. 그래서 가라지를 알아보는 능력을 가진 자가 와 있죠. 그러면 가라지를 알아보는 자가 이 세상에 왔을 때는 이 세상이 천존시대가 지나고 천존시대는 하도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하도시대
그러면 이 하도 시대를 지나고 지존 시대, 지존 시대라는 것은 낙서, 알겠죠? 이 낙서 시대를 지나고 지금이 인존 시대죠? 네. 예, 인존 시대는 정력 시대죠? 네. 그러면 이 정력 시대가 왔는데 이 정력을 시대를 허역 시대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은 이 발을 정자 잘 보세요. 발을 정자 왜 정력이라 하는가 보세요. 발을 정자는 헛자예요. 잘 봐요. 말씀은 자죠. 네. 하늘의 말씀을 말해. 하늘의 말씀을 가져온 자가 발을 정자를 가져온다는 거야. 그러면 뭡니까? 이게 열십자 맞죠? 맞아요. 그 위에 사람인 자가 있죠? 네. 그럼 이게 낙오자죠. 네. 오시가 몇입니까? 11시부터 1시야. 그때는 해가 모든 물질을 공평하게 비춰줘 안 비춰줘? 비춰줘요. 위에서 밑으로 똑같이 비춰주죠? 네. 그 오시만 지나면 햇빛은 방향을 잃어버려. 공평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 시방세계 위에 있는 사람은 부처님이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 이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의 시간, 이 시간은 모든 사물이 있을 때 옆으로 비치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탁 비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비치니 그림자가 없어. 이 그림자가 없는 사람,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하늘에서 온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허시야. 그러니까 여러분 빌딩을 짓는다면 허가 받아야 되죠? 네. 이것이 마무리된다. 허가가 되는 거야. 어디 놀러 가려면 부모님한테 허락 받아야 되죠? 이거 허가 들어가는 거지. 임금한테는 윤허 받아야 되죠? 네. 어디 임금이 이시라고 윤희를 해주는 법은 없어. 이시왕이라도 윤허. 허자를 탁 씌워줘야 돼. 그리고 그 허자가 직접 왔죠? 네. 와서 안 하세요. 이제는 가라지를 뽑으러 온 자가 하늘에서 직접 온 거야. 가라지. 맞죠? 지금까지는 뽑으면 안 돼. 그냥 놔둬야 돼. 그래서 그 가라지가 여러분들의 약이 되는 거야. 나쁜 놈들 때문에 고생해 보니까 나를 알아보게 되는데 그것이 천사 노릇을 해. 가라지가. 맞아. 맞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그따위로 안 했으면 나를 여러분이 알아볼까 안 알아볼까? 알아볼까 안 알아볼까? 재미가 좋아가지고 놀러 다니느라고 나를 알아보기는커녕 저런 미친놈이 어디냐 이러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가라지가 왜 났던지 알겠어요? 그 도둑놈들이 나를 영접해 주는 거야. 응? 그리고 싹 잡아가지고 불태워버려. 맞죠? 네. 어디 가서 불태냐? 정신교육대에 가서 머리에 불이 나도록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불탄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내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야 지금이 이제 가라지를 뽑을 때가 왔구나.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추수 때가 왔구나. 이제 우리가 마지막 그것을 가라지한테 마지막 피해를 보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신용불량이 돼 중산층이 붕괴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다 붕괴되고 모든 사람들의 호주머니가 궁핍해가지고 이제야말로 안 바꾸면 안 되겠다. 이제는 여가 돼도 야가 돼도 말 잘하는 놈들밖에 없고 실제 에너지를 가진 본태양이 누구냐? 맞아.